종합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밤 9시입니다.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공개를 했는데 그 숫자는 상당히 충격적이지만은 저희 방송을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역사적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방송 3사는 민주당이 178석에서 197석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85석에서 105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 사이, 조국혁신당 민주당을 합치면은 200석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힘당은 100석 밑으로 떨어져서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도 저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재의결하는 것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거죠. 단 내일 새벽까지 계속될 이 개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개표가 몇 시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그냥 존중해 간다면서 쓸데없이 수개표 과정을 하나 중간에 집어넣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그리고 개표도 늦어집니다.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에게 휘둘린 국민의힘이 오늘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건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모론자들을 혼낼 생각은 하지 않고 음모론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동안 63년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온 선관위를 이렇게 압박한 이런 보수가 어디로부터 존중을 받겠습니까? 이번 총선 예측에서 방송 3사와 비슷한 결과를 낸 작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폴리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어제 국힘당 97석, 민주당 180석, 조국신당 15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2석, 자유통일당 2석, 무소속 1석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범야권을 합치면 200석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매체는 지난 3월 13일에는, 즉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 141석, 민주당 142석, 조국혁신당 10석을 예측했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의료 대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이 역사적 참패를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갑자 TV 동영상에 올라온 오늘은 아마 천 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댓글들을 분석하면은 의사 가족, 전공의 가족, 그리고 의대생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한 것이 이런 선거 결과와 연결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댓글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오늘 엄중하게 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권력으로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지금 이 정부,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의료 문제는 전쟁 버금가는 폐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의사를 죽여 대통령이 살자는 플랜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된 채찍으로 이 정부를 주저앉혀 주시옵소서. 전쟁 버금가는 폐해를 남기고 있다는 말은 의료 대란이 악화되면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들이. 이준석 욕하던 세력이 혼나는구나.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를 편들든지 눈치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는 검찰 출신 대통령 뽑으면 안 돼요. 현실에서 동떨어진 용산 별궁에서 남발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저도 대선 때 윤석열 찍었지만 이번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윤석열을 악랄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찍었습니다. 윤석열이 의사 집단을 괴롭힌 그 이상으로 이재명과 조국이가 처절한 복수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뜩하네요. 민주당도 의사 버립니다. 그 밑에 붙은 댓글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개혁신당 찍었습니다. 분노는 항상 후회를 부릅니다. 문재인에 대한 분노로 저는 윤석열을 그것을 찍었는데 참여하고 이승을 찾아서 개혁신당 찍었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골수 보수파인 제가 상대당 민주당입니다. 상대당을 찍을 것 같으면 나만 그러겠습니까? 한 표 아까운 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꼼수에 골수 보수가 아닌 중도라도 등이 돌아섰겠죠. 말도 안 되는 의대생 2,000명 정원을 걷고 찬양하는 진보 좌파들이 표를 줄 거라고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민주당을 찍어놓고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아직도 2,000명인데 하면서 왜 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선거 전에 이런 짓을 하는 대통령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찐보수입니다. 의대를 왜 건드립니까? 지방 고등학생들이 의대 정원시킨다고 국민의힘 찍어줄 것 같아요. 찐보수 의사 선생님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 민주당 아니면 기권 선택했습니다. 왜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해준 의사 집단을 이렇게 내질렀어요? 저는 요번에 보수를 버렸습니다. 온 식구가 야당으로 갔습니다. 의료 파동 보고 윤통 고집 불통 빨리 원점으로 가서 재논의하세요. 다른 분입니다. 이 정도면 탄핵당한 것입니다. 알기는 할까요? 투표하고 나오는 할머니들 대화 내용 듣고 이게 민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고생만 하는데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나도 보수 꼴통이었는데 의대생 아버지인데 윤석열의 무대뽀 밀어붙이기 꼴통 짓을 보고 기가 막혔고 자발적 윤 꼴통 반대 댓글로 변신했습니다. 나뿐이겠습니까? 의대생, 의사, 가족 다 마찬가지였겠지. 곤조 정치의 실체를 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의사여서 온 가족 모두가 보수를 버렸습니다. 저희도 의사 가족으로 당은 포기하고 비례 8번 찍었습니다. 하지만 찐보수로서 착잡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네요. 보수가 괴멸되고 지옥문이 열렸네요. 보수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찐보수였던 저희 가족도 의사를 탄압하는 거 보고 국힘에서 돌아섰습니다. 의대 정원 발표 이전에는 국힘이 우세했는데 결국 이렇게 망했네요.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우두머리가 진영을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의대 정원 발표를 보고도 눈치나 보고 있었으니 그 대가를 받았지 싶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지만 의사들을 짓밟은 윤석열을 생각하면 통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민주당과 개혁신당 찍음, 우리는 찐보수, 난생 처음 민주당 찍음. 왜? 의대생 부모니까. 난 의사 전문의 어머니, 다 난 PK에 사는 꼴통 보수였다. 난 더 이상 국힘을 지지하지 않았다. 골수 여당이었는데 민주당 조국당 찍었다. 전공이 고모다. 이번 의료농단 과정에서 보여준 윤통의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우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파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2,000명 명실에 사로잡혀 보수 괴멸을 가져왔네요. 정말 의의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 내외가 의사여서 온 가족 모두가 보수를 버렸습니다. 댓글 부대로 변신했습니다. 학부모로서. 윤석열
보수를 말아 드시다. 극우 틀투브들과 극우 노인들이 만든 결과다. 축하드립니다. 극우 어르신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기 편을 잘라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나중에는 김기현에게까지, 그리고 정말 압도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의사 집단까지 적으로 돌렸다가 오늘 이런 참패를 불렀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보기 싫다. 윤석열의 오만, 불통,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통치자의 무능은 만 번을 배워도 모자란다는 김승헌 선생의 말이 생각납니다. 통치자의 무능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때로는 죽음 속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세게 매질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니면은 또 미련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승복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자멸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